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이거 야생 돼지 감자. 이거는 야생 돼지 감자라도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급하게 돼지 감자를 한 박스를 부탁을 해서 지금 수루님하고 저하고 저기 가가지고 이거를 얼어 있는 속에서 캐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죠? 그거를 10박스 얼음 속에서 이 영양이 응집돼 있는 이 돼지 감자, 그리고 요거에 끝나면 바로 그 돼지 감자 전과, 돼지 감자 전과를 당류추를 넣고 전과도 하고 참깨, 그 다음에 들깨 깊이 낸 거 그걸로 전과도 하고, 그 다음에 조림에는 당류추하고 고구마 이파리 가루를 넣고 조림, 돼지 감자 조림을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요거 10박스, 캐는 김에 10박스 캐서 택배비 포함해서 55,000원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요거 잠깐 올렸다가 금방 내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문자로는 전혀 되질 않고요. 전화로만 10박스. 이 겨울에 어떻게 캐겠어요? 추억 춥고 손 시려서 많이는 못 캐니까 10박스만 지금부터 전화를 받고, 문자로는 절대로 보내지 마시고 전화로 10통화로 끝날게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주문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야생 돼지 감자기 때문에 틀려요, 일반 거랑. 야생 돼지 감자도 자주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아주 커봤자 요 정도예요. 크지 않아요. 많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깨끗하게 길러낸 거, 뭐 약 한번 주지 않고 거름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자연에서 그냥 자란 거니까 여러분 요거 지금 주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밑에 올려드릴 거고요. 이거 다 주문 받으면 그냥 내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3월달에 돼서 날씨가 풀리면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